안녕하세요. 오늘은 저희 영상사연이와 함께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일단은 달고나 커피 재료로는 뜨거운 물을 있고 카누 커피가루를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카누가 없어서 그냥 커피가루를 이용했어요. 그리고 우유가 필요하고 설탕이 필요해요. 그리고 달고나 초코를 만드는데 따뜻한 물과 그 우유와 설탕과 핫초코가 필요합니다. 그럼 일단 저희가 한번 만들어 가볼게요. 일단은 커피 가루를 먼저 넣어볼게요. 그 재료는 1대1, 비율이 1대1대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커피 가루 3스푼 반 정도만 넣을게요. 오,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요? 3스푼 반 넣고 볼게요. 설탕도 3스푼 반 넣을게요. 오, 엄청 달겠어요. 원래 많이 넣어야 돼요. 셋 3스푼 반 3스푼만 넣을게요. 꼭 그렇게 숟가락으로 넣어야 되는 거 맞아요? 네, 숟가락으로 넣을게요. 그냥 비율 맞춰야 되니까. 셋. 이게 1대 1대 1이죠? 네, 그래서 반 스푼 더 넣을게요. 네. 됐다. 저는 한번 초코 달고나를 만들어 볼게요. 일단 핫초코 먼저 넣어볼게요. 1대 1대 1이라고 하더라고요. 핫초코는 몇 스푼 넣을 거예요? 서현이 3스푼? 넣을게요. 아, 3스푼만 넣으세요. 저는 먼저 적고 있을게요. 네, 적으세요.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. 3스푼. 3스푼. 네, 설탕도 3스푼. 2스푼만 넣으셔서 넣어요. 네, 알았어요. 2스푼 넣을게요. 설탕 2스푼. 2스푼. 그 다음에 물 넣어야죠. 그 다음 물도. 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된대, 서연아. 물 조금만 넣어. 물 3스푼. 커피가루랑 좀 더 넣을게요. 왜? 너무 묽어요? 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. 지금 제가 적고 있어요. 잘 될까요? 글쎄요. 그거는 이거 얼마나 적어야 된다고 했어? 인터넷에서 원래 한 400번 적어야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400번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? 안 되면 뭐 버리고 다시 하면 되니까. 서연아 잘 돼요? 네, 잘 되고 있어요. 열심히 적으세요. 누가 더 잘 될까요? 열심히 적으세요. 성진아, 감촉이 어떤 것 같아? 몰라요, 저. 너무 묽은 것 같아요? 글쎄요. 너무 물이에요, 아직. 그래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. 계속 적어보세요. 저는 어때요? 저는 지금 그 뭐였더라? 그 이름이 뭐였더라? 기억이 안 나네. 초코 달고나. 초코 달고나를 만드는데 많이 왠지 비벼야 될 것처럼 생겼어요, 봐봐요. 근데 너무 묽지 않을까? 그럴까요? 너무 달 것 같아, 근데. 네, 근데 지금 상태가 이러네요. 네, 일단 계속 접으세요. 네. 열심히. 아까 어떻게 접었죠? 접어, 계속. 서연아. 열심히. 오. 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성진이 거는 그래도 약간 좀 점도가 많은 것 같아요. 나중에 우유랑 섞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요? 잠시만, 오빠 나 뭐 먹을 건가? 좀 이따 완성되면 위에 붙는 모습을 더 보여드릴게요. 네, 오늘 같이 되시는 것 같아요. 색깔도 좋고. 네, 기대해 주세요. 서연이 어때요? 저는 아직 물린 것 같아요. 조금 더 해볼게요. 해볼까요? 이게 진짜 집에서 시간 때우기 좋은 것 같아요. 집에서 할 거 없을 때. 그래도 일단 우유랑 섞으면 맛있긴 할 것 같아요. 그렇겠죠. 자, 일단 다 된 것 같으니까 일단 우유를 먼저 부어볼게요. 우유를 반 정도만. 거의 다 완성됐으니까 저도 우유 한 반 정도 넣어볼게요. 이제 부어볼게요 한번. 될 것인가? 될까? 오, 뜬다. 오, 뜬다. 오, 떴어. 오. 오, 뭔가 성공적인 분위기인데? 오, 좋다. 와, 되게 잘 된 것 같아요. 나는 그럼 한번 먹어봐야겠죠? 잠깐만. 또 먹으면 안 되지, 커피인데. 네. 여러분, 한번 부어볼게요. 근데 왠지 안 뜰 것 같아요. 아니, 한번 부어봐요, 그래도. 안 뜰 것 같아요. 부어! 워낙 물이다 보니까 너무 안. 아, 서연이 그냥 가라앉네. 그냥 부어. 그래. 근데 원래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. 오. 저어주면 맛있을 것 같은데. 그래요?
오, 아래에서 딱 올라오는 게 섞기는 잘 섞일 것 같아요. 쌉쌉쌉. 제가 일단 이거 커피라서 전 먹으면 안 되는데 일단 맛만 한번 볼게요. 맛이 어때, 성순아? 생각보다 되게 달고 맛있어요. 열심히 만들어진 가라라긴 했지만 저도 한번 마셔볼게요. 충이 나눠줬어. 맛이 어때요, 서연아? 맛있어요. 마치 그 핫초코 같아요. 그냥 시원한 핫초코. 수고했어. 둘 다 수고했어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!